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양계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싼 신비로운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토성의 위성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와 건조한 화성 해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세계이자 방대한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수성의 빙하. 수성의 표면은 무시무시한 황무지 그 자체. 칠흑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낮의 온도가 섭씨 400도를 훌쩍 넘으며 긴 낮이 이어집니다. 물론 밤이 되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영하 173도에 이르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엄청난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게다가 대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성에 빙하가 존재한다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빙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성의 극역 중에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요. 먼저 깊은 크레이터가 그러합니다. 수성에는 이러한 크레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크레이터의 바닥은 영원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며 태양광이 전혀 닿지 않아 항상 저온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빙하의 두께는 수미터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빙하가 질량을 유지하는 구조인데요. 수성의 얼음은 본래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소행성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는 수성 안에서 형성된 얼음도 있습니다. 수성에는 태양풍 입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수성 표면에 있는 광물에서 하이드록시기가 튀어나와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 물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이 극역으로 이동하면서 동결됐다가 강수가 되면서 쏟아집니다. 즉, 태양계 내에서도 정상급 온도를 자랑하는 행성에서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호랑이 줄무늬.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작은 위성으로 공전 주기는 1.5일 미만입니다. 반경은 252km, 표면적은 약 80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파키스탄이나 터키에 필적하는 넓이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루한 별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별은 균열과 작은 크레이터로 가득한 얼음 구슬입니다. 즉 표면은 다른 비슷한 천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에게는 어떤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별의 남극에 있죠. 그 볼거리란 바로 호랑이 줄무늬를 말합니다. 2005년 유명 탐사선 카시니에 의해 발견된 호랑이 줄무늬는 평행하게 뻗은 긴 골이 신기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의 깊이는 500m 정도, 폭은 2km 미만, 길이는 130km입니다. 이 골이 있는 남극 지역은 알파벳 Y나 V자 모양의 골짜기와 산이 복잡하게 이어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각은 매우 새롭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50만 년 혹은 그 이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매우 큰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아페투스의 벽. 토성에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아페투스인데요. 이 별은 엔셀라두스보다 크고 토성과 훨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주성 주위를 79일에 한 바퀴 돕니다. 이 별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특이한 천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별 자체가 마치 외계인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개의 부품을 가져다 붙인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한쪽 방구는 매우 밝고 다른 한쪽은 매우 어둡습니다.
반구와 반구 사이에 알베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은 위성에서 볼 수 있지만 이아페투스의 경우 다른 위성들과 비교해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아페투스에는 왕좌의 게임이 나올 법한 거대한 얼음벽이 있는데요. 이 벽은 적도를 따라 별 자체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높이는 13km, 폭은 20km에 달하죠. 실제로 보면 실로 웅장한 광경일 것 같습니다. 이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어쩌면 과거 이아페투스에는 거대 행성과 비슷한 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링이 이아페투스 표면에 낙하해서 태양계에서 유례 없는 신기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타이탄 마법의 섬. 타이탄은 어쩌면 시리즈까지는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는 천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별은 현 시점에서 지구 이외에 완전한 수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천체입니다. 다만 타이탄의 바다나 강을 흐르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닌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이 탄화수소는 비와 함께 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타이탄에 있는 호수 중 하나인 리게이아 해에서 이상한 섬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섬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섬의 수수께끼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수의 밀물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다른 연안부는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수수께끼의 섬의 존재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더 알려져 있었다면 지금쯤 음모론자나 타블로이드 신문이 만들어낸 참신한 설을 구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 섬은 사실 거대한 생물이고 리게이아 해에서 얼굴을 내밀거나 잠수하고 있다는 설이 생겨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커리클로. 커리클로는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목성과 해왕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으로 이른바 켄타우로스족으로 분류되는 천체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커리클로는 태양과 평균적으로 15.74 AU 거리에 있으며 지름은 약 260km의 천체입니다. 커리클로는 작은 천체이긴 하지만 또렷한 링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링의 반지름은 396km, 바깥쪽 링의 반지름은 405km입니다. 이 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커리클로와 다른 소행성이 충돌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커리클로가 가지고 있던 위성이 분열할 때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커리클로의 하늘은 분명 환상적인 광경일 것입니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나비떼, 혹은 은하수 같은 긴 빛의 줄기를 상상해보세요. 머지않아 보다 저렴하고 빠른 우주여행이 실현된다면 이 별이 인기 관광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메리디아니 평원. 화성 적도 부근에 위치한 메리디아니 평원. 이곳은 화성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탐사선 오퍼튜니티가 이곳에 착륙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이 평원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이곳에 많은 양의 적철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물은 지구상에서는 온천 또는 흐르지 않는 물의 바닥에서만 생성되는데요. 이 평원 전체 또는 대부분이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 밑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메리디아니 평원에는 여러 개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촬영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컬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닥에는 유난히 밝은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는 퇴적암이나 얼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가 아직 이곳에 바다가 있던 시절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화성이 대기를 잃고 호수가 말라붙은 뒤에 생긴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계에는 신기한 장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SNS로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소감을 올리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